하시고 있어요. 네, 한 잔 드셔보실래요? 이 술은 좀 특별하거든요. 효모를 분리할 식물 시료를 채집하고 있습니다. 효모는 술이나 빵을 만들 때 발효를 시키는 미생물인데요. 이곳에서 식물들과 오랫동안 공존하며 살고 있는 새로운 효모를 찾고자 합니다. 저희가 효모를 분리하고 난 다음에 그 효모가 빵이나 술 발효 등 식품에 사용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채집한 시료를 국립생물자원관으로 가져가서 균주 발굴을 위한 첫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이제 채집해온 시료에서 효모를 분리하고 있어요. 여기에 뭐가 보이시나요? 이 식물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식품에 사용할 수 있고 발효능이 높은 효모인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자연계에는 아주 다양한 효모가 있는데요. 저희가 찾는 사카로마이세스는 많아야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말하자면 100개를 기르면 그 중에 5개도 얻기가 힘들어요. 사카로마이세스가 당을 발효시켜서 알코올을 만드니까 당과 알코올이 많은 환경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번에는 이런 특성을 이용한 방법으로 분리하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분 함량이 높고 알코올이 들어간 배지에 시료를 넣고 며칠 두면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는데 발효가 되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라고 생각이 되고 이 액체에 사크로마이세스가 잘 자라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희석해서 고체 배지에 도말하고 키우면 2-3일 후부터 이 조건에서 살아남은 미생물만 자라게 됩니다. 이 중에서 효모 종류만 새로운 고체 배지에 하나씩 옮겨서 순수 분리를 합니다. 효모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 하나로 된 생명체인데요. 분열해서 만들어진 세포들이 모여서 이렇게 군집을 이룹니다. 여기 군집 하나에도 수십억, 수백억 개의 세포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서로 다른 균이 섞여 자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리킹해서 각각의 세포들이 서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나온 군집이 세포 하나에서 시작된 유전적으로 단일한 순수 분리된 균주라고 여겨집니다. 아닙니다. 효모는 아주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균주가 어떤 종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효모는 형태가 아주 단순해서 생긴 모양으로는 구분이 어렵고요. 효모 종을 구분할 수 있는 유전자로 확인합니다. 효모 세포에서 이 유전자를 PCR로 증폭하고 염기서열을 얻은 다음 기존에 알려진 어떤 종과 가장 유사한지 비교해서 종을 확인합니다. 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제를 찾고 나면 이 균주가 어떤 당을 먹고 발효를 시키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발효능이 있는 균주가 자라면 이산화탄소로 인해 유리튜브가 둥둥 뜨게 되고 흔들면 이렇게 기포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균주가 어떤 당을 가장 잘 활용하는지도 확인하는데요. 이 96개 플레이트를 이용하면 36가지 서로 다른 탄소원을 발효시킬 수 있는지 60가지 다른 기질을 먹고 자랄 수 있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전국의 토양이나 동식물, 누룩이나 가양주 같은 다양한 시료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효모 1,700여 균주를 순수 분리해 보존 중입니다. 효모 균주가 원래 가진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래 살아있게 하기 위해 초저온 동결하여 보존 중인데요. 일부 중요한 균주는 동결 건조하여 보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드는 술의 종류마다 필요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균주가 양조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주름에너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제조 유통되는 술의 품질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분리발계단 혐오를 가져와서 양조에 적합한지 어떤 술의 종류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혐오의 알코올 생성력, 유기산 생성력, 그리고 생존력 등 40여 가지 항목을 분석해서 1차적으로 적합한 혐오를 선정하고 반복적인 양조와 실험을 통해서 주류별 적합한 혐오를 선발하게 됩니다. 실제 양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혐오는 변이가 생기기 쉽고 오염이 되어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품질 관리와 보존을 책임지는 전문 기관을 통해 유통합니다. 저희 바이오크래프트는 전원 바이오를 전공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저희는 맥주뿐만 아니라 막걸리, 전통주, 제빵 산업에 활용 가능한 성능이 우수한 토종 발효 효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극저온 냉동고에 안전하게 보관된 효모는 실험실에서의 랩스케일 배양과 공장 규모의 파일럿스케일 배양을 통해 생산됩니다. 매 과정마다 효모의 활성과 순도를 확인해 우수한 품질의 액상 효모를 배양한 후 최종적으로 10여 개의 QC 항목을 통과한 성능과 품질이 검증된 액상 효모만을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액상형 효모는 건조 형태의 효모에 비해 순도와 활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효모 건조에 필요한 별도의 안전재 등이 첨가되지 않아 완제품의 맛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입 시 즉각적으로 발효가 가능한 수준의 활성을 가지고 있어 발효 시간의 단축에 용이합니다. 또한 건조 효모에 비해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해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며 독창성과 다양성이 장점인 국내 크래프트 시장에 적합한 제품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산 효모를 사용하여 만든 술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많은 기관들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전통주나 수제맥주 양조 전문 업체 약 20곳에서 시험 양조 중이고요. 이미 자생 효모를 사용한 제품이 시장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도 분리원이나 분리 방법을 다양화하여 우수한 효모 자원을 확보하고 여러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